네, 영화 잘 보셨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다니엘 헨입니다. 야, 이렇게 그 연휴 마지막 날 이렇게 가득 메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가 무대 인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좋게 보신 것 같아가지고 또 저도 되게 보람이 있고 그러네요. 예, 다니엘 혜진이라고 쓰셨네요. 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감독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새 같은 진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따뜻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많이 우시는데요. 예, 저기 소중한 시간 이렇게 저희 도그데이즈를 선택해 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뭐 좋은 조심스러운 기가 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우 역을 맡은 탕준상입니다. 귀한 시간 내서 저의 영화 보러 극장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꽉 차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저희 도그데이즈의 다른 관들도 이렇게 꽉 차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재밌게 보셨다면은 주위 분들께 우리 도그데이즈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예, 우리 도그데이즈 극장 영화는 그래도 영화관 가서 봐야지 이렇게 한 번씩 추천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 역할 맡은 이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귀한 명절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화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따뜻하고 행복한 그런 마음이 잘 전달됐길 바라면서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아,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요. 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만 가득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화 역할의 배우 김윤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영화가 재밌기도 하고 잔잔하게 감동을 주는데 어느 순간 푹 하고 오는 그런 부분이 있죠. 네, 이렇게 아직까지 조금 촉촉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이 영화를 보시고 나서 조금이라도 행복감을 느끼셨으면 좋겠다 하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너무 많이 감동을 해주시니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괜찮다 싶으면 주변에 입소문 제발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영 역을 맡은 배우 정성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진짜 지금 영화를 찍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꽉 찬 여러분들 보면 너무너무 뿌듯하거든요. 아,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기 와 계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희에게 이런 기쁨을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시겠지만 좋은 거는 혼자 감추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이 좀 이렇게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화라고 꼭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이 보신 영화가 뭐 한 천만 정도 갑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너무 좋아요. 네. 그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마구 소문 내 주실 거죠? 네. 좋습니다. 아, 기분이 좋아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어요. 저희가 아침부터 열심히 이렇게 포스터에다가 사인을 했거든요. 예, 예,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배우들 사인도 다 있으니까 자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분에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손 뜯지 마시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 예. 자 오늘 특별한 사연이 있다 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네. 자, 아까 이번 이 전 영화에서 보지 않았어요? 네? 그 특별한 사연 맞네요. 그러면 자 또 네. 군대 휴가 나왔어요? 언제 들어가? 저 내일 모레. 아, 아깝다. 내일이면 주려고 그랬는데. 아. 생일이요. 아, 우리 딸 지금 땡땡이 치고 제가 데리고 왔어요. 아, 땡땡이 치고. 아, 땡땡이 치고. 아, 그래요? 네. 아, 땡땡이. 그 위험 부담을 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 아까 저기 뭐야? 군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 뒤에 계신 분. 저 남자분.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그럼 오늘 누구랑 왔어요?
아, 여자친구를 헤어지고 친구랑 왔어요? 알겠습니다. 저, 저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분이었죠? 그럼 네 분인가? 네 분. 그, 어, 저기, 어, 우리 학생. 아, 여기 도구데이지에 와서 안 준 건 얘기라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저기. 예. 아, 강아지가. 아, 그래요? 어, 출생 증명서 같은 거 있나요? 그거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아, 네, 좋습니다. 저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섯 분이죠? 자, 마지막은 문제로 나갑니다. 마지막은 문제입니다. 탕준상군은 윤여정 선생님과 엄청난 호흡을 맞췄습니다. 그렇다면, 유준상 선배님은 뭐 하고 계실까요? 자, 저기. 아, 네? 정답입니다. 저 저번에 했습니다. 네. 아까 전에 지금 그 선정되신 분 손 한번 들어 주세요. 네, 네. 제가 저 뒤에 보내 드리겠습니다.